어쨌든 이 오사카 지역은 백제군이었다. 그 구다라스란 백제주라는 국가였고 백제군이었다는 것은 646년부터 행정지명으로 나왔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 사라지게 되냐면요. 1592년 직전부터 싹 사라져요. 1592년이 어느 시대일까요? 풍신수길의 임진왜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찰 건데, 풍신수길이라는 자가 그 당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백제관계의 그 자취들을 제거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6세기 그말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책을 일반인들이 책을 보는 건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전제 사회이기 때문에 지배자와 피지배자, 절대 다수의 피지배자들 사회입니다. 그 역사책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쓸 시간도 없습니다. 글씨를 쓸 종이도 없고, 붓도 없고, 먹도 없습니다. 다만 지배 세력의 왕실이나 일부 귀족만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 왜곡을 아마 그때 본격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일본석이라는 것이 720년에 나왔을 때 한말녀라든지 백제계열의 왕실이었었던 역사의 내용들이 아마 그 당시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풍신수길이라는 자에 의해서 왜곡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추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단언은 못 합니다만 풍신수길이는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나라를 지켰으니까 조선이 길을 열어달라 그랬다고 한 핑계를 댔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미 일본을 백제가 지배했다는 내용들을 제거하는 데 힘쓰는 가운데 백제군이라는 지명들이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다시 그 지명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1889년이 되면 또 없어집니다. 1889년. 1889년부터는 백제군이 또 없어집니다. 왜 없어졌느냐? 일본이 소위 명치유신에게 1886년부터가 명치유신입니다. 서양의 문물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일본이 어떤 나라로 변하느냐 하면 일본이 그 군국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서양을 배우면서 군국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역시 백제라든지 한국 관계 발자취들을 막 제거시켜 나갔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백제군이 없어진 다음에 어떠한 것이 생기냐 하면 이제 오사카 지역에는 북백제천 북백제천, 남백제천이 생깁니다. 물론 정식 행정지명입니다. 지금 오사카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현재 백제역도 있습니다. 백제역이 있고 백제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교, 백제대교 이런 명칭까지 다리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백제 소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제가 그 남백제 소학교의 그 니시무라 지역 교장을 그 충청남도 이왕구 지사님이랑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그게 이제 이분이 현재 그 백제, 남백제 소학교 교장입니다. 남백제, 우리나라 말하면 남백제 초등학교, 미나미 구다라. 그 이분이요,
이 학교입니다만 이분이 직접 이제 그 여러 곳을 또 제대로 안내해 줬어요. 예, 이왕구 지사님이랑 해서 여러분들을 이분이 백제대교도 있다 하면서 가보니까 백제대교가 있더라고요. 백제대교. 그러면서 백제사 터전이라든지 그러한 곳들도 이분이 안내해 줬습니다. 그날 마침 비가 조금씩 부슬부슬 왔는데 그냥 우산을 쓰고 걸어서 댕겼습니다. 우리는 물론 버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그 근처 지역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 이분이 백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여기도 나왔었죠. 예, 바로 이게 지금 백제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화물역으로 돼 있어요. 화물역으로. 저 백제역이. 근데 옛날에는 요쿠다라 백제역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오사카의 덴노지라는 그 천왕사 역입니다. JR역입니다. 일본 국철. 쿠다라. 그리고 여기가 히라노. 평야라는 역인데 지금 이 역의 이름이 없어져. 그리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동부시장역이라고 바뀌었고 그 대신 여기 화물역만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아마 일제하에 역의 이름을 바꿨다고 봅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이제 없앤 것이죠. 이와 같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사카에 가면 이 지역 이외에도 백제라는 간판들, 거리의 간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이제 관광도 가시고 하는데 사실은 저런 지역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뭐 오사카에 가서 오사카성이나 가보면 뭐합니까? 그건 뭐 우리를 공략했던 그 풍신수길이의 성 아닙니까? 풍신수길이가사. 물론 그것도 역사적 의미는 있겠지만은 역사적 의미는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지역을 돌면 이것도 아주 정거장이 멋있어. 전광 정거장입니다. 깁니다 이게. 여기 사진은 조금밖에 머리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본서도 현재 그 오사카에서도 그 백제 자취가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은 아무리 지워도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바로 그 조금 전에 비쳤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백제요. 백제 구다라죠. 이리 가면 어디고 이리 가면 어디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마침 그때 공사 중이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우리가 그 백제에서 뭐 백제 지도라든지 뭐 여기 다 나옵니다만 오사카의 이 중심지들입니다 이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예, 그 츠루하시라는 곳에서 백제 왕인 박사 남파진과 그 시비 건립을 했다는 걸 제가 연락 들었는데 이 평야촌 바로 여기도 백제교가 있는 지역인데 원래는 이게 백제천이었습니다. 이 명칭이 일본 그 학자가 쓴 22년에 쓴 그 오사카 지역 그 연구론을 보면 이게 평야천이 아니고 백제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의 벌판이 백제야. 뭐 백제 들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신다면 이제 오사카 가실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뭐 백제야입니다. 이게 일본 마인지 신문입니다. 2007년 7월 6일자 마인지 신문. 마쓰이라는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도레인이 토지의 터전 원형을 만들었다 이거. 오사카의 이 중심지에 백제야. 구다라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명칭이 히라노가와지만 그때는 이전에는 구다라가와, 구다라, 백제 구다라가와입니다. 그러니까 구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좀 입에 담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문헌사학을 하기 때문에 고증을 찾아내는데 조그만 하나의 흔적을 가지고 찾아댕깁니다. 일본서 이제 쭉 이건 백제대교 이제 모습입니다만 이것도 이제 백제천 구다라강 줄기입니다. 작은 줄기입니다만
이게 지금 히라노가 평야천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지역을 돌면서 하나하나 백제의 이름을 볼 때는요, 정말 가슴이 울립니다.